상용차 그리스는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? 이거는 이제 그리스 선택에 대한 거야. 이게 상용차에 대한 뭐 이런 게 아니라 자, 그리스의 종류부터 봐야 돼. 잘 보고 써야 돼요. 이 그리스에 대해서 아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. 그러니까 혼용을 너무 많이 해서 쓰는 거야, 사람들이. 이게 문제가 돼요. Come on. Come on. Come on. 여태까지 윤활유 엔진오일 얘기할 때 기후에다 첨가제 패키지 얘기했잖아요. 그리스는 일반 윤활유랑 달라. 반고체 윤활유라고 우리가 얘기하죠. 그래서 그리스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야. 기후, 첨가제 패키지, 증주제. 이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. 기후와 첨가제 패키지는 거의 들어가는 게 비슷하고 하나 증주제가 다른 게 들어가죠. 우리가 떡처럼 끈적끈적한 그런 물질들 있잖아요. 이게 추가로 들어가는 거야. 우리는 그거를 비누라고 얘기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반고체가 만들어지는 거야. 이 증주제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져. 이게 들어가면서 비누화 반응이 일어나요. 우리가 씻는 그 비누 만들 때 그런 거품 나는 비누는 아니지만 비누화 반응을 일으켜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증주제예요. 그러니까 증주제가 리튬이라는 게 있어요. 리튬에도 리튬이 있고 리튬 컴플렉스가 있어요. 리튬이 들어가는 거에다가 일정한 지방산, 항상 동일한 지방산들이 들어가면 리튬 그리스가 되는 거야. 그 다음에 컴플렉스는 지방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길이가 다르고 알코올이 뭐 3개, 4개짜리가 있을 수 있고 막 여러 가지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. 복합적으로 지방산들이 섞여 들어가면 이게 리튬 컴플렉스 이렇게 돼요. 그 다음에 금속이 어떤 거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칼슘, 리튬, 바륨이 될 수 있고 소듐,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나트륨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금속계, 비누로 만들어진 그리스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비비누계, 벤토나이트라 그래서 약간의 석회석 같은 물질들이지 그 물질이 미국에 있는 와이오밍주에서 처음 발견됐었어요. 굉장히 부드러운데 얘네가 뭘 먹으면 팽창을 해. 그래서 아 이거를 그리스로 써도 되겠다 그래서 쓴 거예요. 그 다음에 오게닉이 있어요. 오게닉 유리아라 그래. 유리아 요소 이걸 가지고 비누화를 만드는 그리스가 있어요. 그래서 유리아 그리스라 그래. 이런 종류가 있어서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. 그런데 혼합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아까 벤토나이트는 기본적으로 다른 금속계랑 유리아 이런 거랑 섞으면 안 돼. 벤토나이트가 성질이 제일 좋거든요. 제일 고온에서 견디고 극압에도 견디고 굉장히 좋은 그리스인데 얘는 다른 거랑 혼용하면 안 돼. 어떻게 되나요? 혼용하면? 혼용하면은 지 자신도 성질이 떨어지고 첨가제를 머금고 있던 걸 뱉어내던가 아니면 석출물이 생기던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물질이 생길 수 있는 거지. 그 다음에 흔히 우리나라 되게 많은 게 리튬 그리스거든요. 자 이런 그리스는 사실은 다른 것들이랑 섞어도 괜찮아. 단 아까 벤토나이트다 섞으면 안 되고 유리아 그리스도 굉장히 성질 좋은 애들이거든요. 그래도 벤토나이트보다는 다른 금속계에 섞어도 그나마 어울리는 애예요. 하지만 유리아 그리스도 금속계랑 안 섞는 게 좋아요. 칼슘 그리스도 있어요. 칼슘 그리스는 걔는 약간 물을 머금고 있는 애들이거든. 그래서 고온에 못 쓰게 돼 있어요. 그리고 아까 컴플렉스랑 컴플렉스 아닌 거 있었죠. 리튬과 리튬 컴플렉스 있었죠. 컴플렉스 쓰면 당연히 왜 컴플렉스라는 말이 붙었겠어. 복잡하게 되겠지. 그러니까 훨씬 성질이 좋은 거예요. 고온도 더 높게 쓸 수 있고 극압에 견디는 조건도 좋을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면 되는데 이 그리스에 대해서 아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. 그러니까 혼용을 너무 많이 해서 쓰는 거야 사람들이. 이게 문제가 돼요. 잘 보고 써야 돼요. 뭐 예를 들어서 나한테 이거 세 가지 뭐 그리스 소개해줬잖아요. 첫 번째 그리스는 허마루브 B라고 있어요. 자 이거는 사실은 얘네가 뭐라고 써있냐면 그거 읽다 보면 비비누계 그리스라고 써있어요. 벤토나이트 뭐 이런 거라고 얘 말씀드렸잖아요. 비비누계 다른 데 섞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. 그리고 막 봤는데 어디에 리튬계라고 딱 써있더라고. 말이 안 되지. 그러니까 이건 잘 보이려고 고온에도 쓰고 막 이렇게 쓴다고 선전하려고 써놓은 거지. 그 말은 과대광고지요. 어떻게 보면 MSDS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팔기만 하더라고.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GS칼텍스 거 골든펄2라고 써 있잖아요. 이건 리튬 컴플렉스 계열이에요. 그래서 고온에도 잘 버티게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쓰게끔. 그리고 여기서 EP라고 들어간 제품들이 있어요. 이때는 이제 그 몰리다이설파이드 MOS2 까만 그 흑연같이 그런 물질들을 집어넣어서 만들어요. 그래서 그리스가 까매 극압에서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고 맨 마지막에 있는 루카스 엑스트라 이 그리스는 폴리유리아 아까 내가 유리아 그리스라고 그랬었죠. 그래서 오게닉으로 만들어진 그런 그리스인데 이것도 고온에 쓸 수 있고 성질 좋다고 얘기했죠.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쓰는데 실질적으로 유리아 그리스는 다른 거랑 잘 안 섞어요. 아까 섞일 순 있지만 잘 안 섞으니까 쓸 거면 이것만 써야 돼. 다양하네요. 네. 그리스도 뭐 하자면 엄청나게 많지. 이게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아요. 진짜 과학적으로 만들어야 돼. 뭐 얼마나 극압에 건데 이게 테스트 다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. 근데 그냥 막 만드는 사람들 보면 나는 야, 얼마나 용감한지 난 이해가 안 가. 그리스 돈 돼요. 근데 돈 된다 그래갖고 막 만들면 안 돼. 누가 막 만든다 그러면 내가 다 밝혀낼 거야. 이거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. 그럼. 네. Come on. Come out. Come out.